자, 스케치업에서 파일을 불러오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에서 파일을 불러오시려면은, 자, 메뉴에서 열기, 단축키는 Ctrl O입니다. 자, 열기를 눌러주시고, 자, 원하는 스케치업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파일을 불러오는 두 번째 방법은, 자, 탐색기에서 불러올 수가 있는데, 자, 탐색기에서, 자, 탐색기 파일을 바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스케치업, 윈도우에 연결되어 있는 스케치업이 실행이 됩니다. 자, 지금은 2017 메이크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메이크가 실행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스케치업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스케치업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자, 원하는 스케치업에서 파일을 열고 싶다면은, 자, 탐색기에서 우클릭을 눌러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 2017과 2018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스케치업으로 클릭을 하셔가지고 스케치업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Ctrl N을 누르시면은 다, 자, 파일, 새로 만들기 하시면은 처음으로 돌아가고요. 자, 내가 다음 같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이 파일을 저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자, 파일, 저장, 자, 단축키는 Ctrl S입니다. 자,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자, 내가 원하는 스케치업 폴더에서 파일 이름을 지정하시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자, 이때 스케치업 현재 2018 프로 버전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2017 버전에서는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할때 2017도 호환되게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자, 파일 형식을 2017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 파일은 스케치업 2018도 불러올 수 있고 2017도 불러올 수 있다. 네, 스케치업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Ctrl S 눌러서 그대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다라고 한다 하시면은 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눌러주시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